안녕하세요. 월드컵 공원을 안내하는 물까치입니다. 오늘은 월드컵 공원에 숨겨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월드컵 공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월드컵 공원은 과거 한강변에 위치한 난지도라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난지도에는 난초와 지초가 풍부하고 온갖 꽃들이 만발하였으며 수많은 철새들이 찾아오는 생태보고였습니다. 난지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박하와 땅콩을 경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난지도는 산업화로 인한 도시성장과 함께 1978년부터 15년간 천만 서울시민들의 쓰레기 매립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지도는 8.5톤 트럭 약 1,300만 대 정도의 세계 최고 쓰레기 산으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쓰레기 산의 높이가 해발 98m라니 굉장하죠?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곳도 바로 그때 쌓아놓은 쓰레기 위랍니다. 이렇게 쓰레기 산이 되어버린 난지도는 파리, 먼지, 악취와 함께 메릿가스, 침출수가 흐르는 불모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불모의 땅은 사람은 물론 동물들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죠. 이런 난지도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1993년 3월 매립이 종료되고 안정화와 부지 활용 방안이 검토되던 1998년 5월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경기장 부지로 이곳 상암동이 결정되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함께 매립지도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여 2002년 5월 현재의 공원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원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악취, 메릿가스, 침출수는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립지 상부에 악취와 가스가 나오지 못하도록 덮개를 씌우고 흙으로 덮어 냄새와 가스를 모으는 포집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포집시설을 통해 모아진 가스는 상암동 지역 난방을 위한 열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원을 둘러보시다 보면 이러한 가스 포집시설과 운송을 위한 시설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와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지 둘레에 땅속 약 30에서 40m 깊이로 차수벽을 세워 외부로 침출수가 흘러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수벽은 그 길이가 6017m에 이르며 이곳에서 모아진 침출수는 정화시설로 이송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월드컵 공원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